안녕하세요. 반석권 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급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이 배수구 없는 화분에다가 난을 제가 심는 모습을 전에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내드리려고요. 하나는 금방 심었는데 먼저 이 호접난을 세 개를 2대짜리 두 개를 세 개를 심었습니다. 이 막어진 화분에다가 제가 니치수위를 채웠어요. 이미 이 니치수위를 3분의 2 정도 채우고 이걸 놓을 정도만 되게 이 높이만큼 밑으로 가게 이만큼은 다 채우죠. 그러니까 이걸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빠봐서 이만큼의 높이만큼만 남겨 놓고 소위를 다 집어넣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채워 놓고 그 다음에 금방 이건 하나 심다가 그냥 심으려고 하다가 심는 거 보여 드리려고 해요. 니치수위를 이만큼만 남겨 놓고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심는 이유는 교회 성전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양쪽 쌍으로 갖다 놓으려고 심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이만큼 남겨 놓고 그래서 두 대짜리 세 개를 지금 심습니다. 심기 전에는 여러분들 이 포트분의 이 이끼 내에 있는 것에 물을 흡족하게 주고 담궈 놨다고 해도 좋고요. 두고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세 개를 놓고 이놈이 조금 큰 것, 젤로 큰 것은 맨 뒤쪽으로 하나를 놓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것을 앞으로 대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또 이놈 또 크면은 조금 더 집어넣을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놈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조금 앞에 뒤에를 차지하고 먼저 이렇게 세워둡니다. 이렇게 이놈하고 비슷하니 먼저 이렇게 맞춰서 세워놓고 비슷한가를 봅니다. 이놈이 조금 약간 떨어졌는가요? 이렇게 해서 비슷하다면은 어느 정도 맞다면은 정확한 수는 없죠. 약간 비슷하면은 그 자리에다 놓고 이 소일을 이 빈자리에다가 채워주세요. 이제 쌀 돌아가면서 빈자리가 세웠잖아요. 빈자리에다가 니치 소일을 채워줍니다. 잘 눌러주면서 너무 세게 눌러주지 마세요. 적당히 가볍게 눌러주세요. 가볍게 이렇게 약간 돌려가면서 또 그대로 빤듯하게 놓고 이 빈 구멍 이걸 누를 때에 삐뚤어졌다면은 이 란을 약간 빤듯하게 세워주시기도 하고 예, 눌러줍니다. 이 막어진 데에다가 할 경우에는 물받이가 필요가 없죠. 강대상이든 어디든 놀 때 그래서 물이 안 새니까 좋아요. 물을 주어도 물이 안 새니까 물받이를 놓어도 어떤 때는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물받이가 그래서 찌꺼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마다 이 니치수위를 이렇게 심어 놓고 다시 들으면은 끊고 또 보관해 놓으면은 해마다 피울 수가 있습니다. 이 영양분과 여러 가지 필요한 성분들이 난에 필요한 성분들이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가 꽃 피우는 모습을 꽃 피운 것들을 보여드리곤 했죠. 유튜브로 2년째, 3년째 꽃을 피우고 있다. 그래서 이쁘게는 가지가 안 나오죠. 유인을 하면 되겠지만 유인을 안 하고 놓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눌러주면서 잡아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다리가 잡아져야 살짝 건드려 넘어지지 않게 소위를 넘어지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에 두 개 조금 이렇게 부족하면은 약간 이놈이 좀 들어갔나요? 조금 낮은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일을 뺐다 뺐다 이렇게 해서 고정을 완전히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잎은 이제 뭐 미세먼지도 얘네들이 빨아들이지만 오래되면은 저기 안 좋죠. 먼지들이. 그러니까 물시티나 닦아주고 뭐 방태제로 뿌려주게 되고 이 상태에서
물씨들을 닦고 강태초를 살짝 해서 교회 성전의 양쪽에 놓으려고 합니다. 이제 성전이 크게 되면은 좀 이제 화분이 큰다든가 난이 큰 걸 놓으면 좋겠지만 성전 안에 규모에 따라서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놓으면은 어느 정도 놀추 규모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물을 주어도 되고 샤워기로 주어도 되겠지만 뭐 물을 안 줘도 되고 일단은 제가 이제 물로 한번 쫙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물 주는 것까지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씻어두기 위해서 일단 땅에다가 제가 노려놓고 샤워기로 한번 이 먼지 밑 저기를 입을 스쳐둘 참에서 물도 좀 살짝 주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다져지게 살짝 이렇게 하면은 뭐 물 한동안 뭐 오랫동안 안 줘도 되죠. 이렇게 이제 물만 닦아서 덮다 지는 이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잠깐 그냥 하려다가 잠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닦아서 올려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넷지스일로 난 심는 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